자, 통문장 시작하겠습니다. Grab some popcorn. 그다음. Turn on the TV. TV. 이게 뭐야? It's time to watch Star Wars. 오케이, 좀 이따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 좀 하고요. 오케이. Boom, zap, zoom. Boom, zap, zoom. 오케이, 그다음. Two spaceships are shooting at each other. Press. 좀 이따에 대한 얘기 좀 하고요. It's very loud. 오케이. 좀 이따가 그것을 지우고 대신에 뭘 써도 되는지 얘기 좀 하겠습니다. But you shouldn't believe these sounds are shooting at. But you shouldn't believe these sounds are real. 예, 한 번 더. But you shouldn't believe these sounds are real. 한 번 더. But you shouldn't believe these sounds are real. 오케이, 좀 이따가 이 문장에 생략된 거 넣어서 읽어주시고요. 됐습니까? Because there is no sound in space. 여기에 우리말로 어떤 질문을 끼워 넣을 수 있을지 생각해 주세요. 너는 이 소리가 실제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 우주에는 소리가 없기 때문이다. 사이에 우리말 질문 뭘 끼워 넣을 수 있을지.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That means. 자, 이 문장입니다. Moving air makes sounds, but there is no air in space. 잘했습니다. 한 번 더. Moving air makes sounds, but there is no air in space. 오케이. 그래서 이 소리 듣고 이 대답 듣고 싶습니다. 뭐라고 물어볼지 생각해 주시고요.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묻는 문장 만들 때는 접속사 but 뒷부분은 생략하고 이 부분에서만 생각하세요.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at means space is very quiet. 오케이. 좀 이따가 이 문장에 생략된 거 뭐야? 이 문장에 생략된 거 놓고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말 이거 지우고 대신 뭘 쓸 수 있을지. 저것은 의미한다인데 저것은 지우고 대신에 뭘 쓸 수 있을지. 됐습니까? 네. So the sounds in Star Wars couldn't be real. 오케이, 잘했고요. 한 번만 더. So the sounds in Star Wars couldn't be real. 이거 지우고 대신에 뭘 쓸 수 있을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Next time you watch Star Wars on TV, turn down the volume. 잘했습니다. 한 번만 더. Next time you watch Star Wars on TV, turn down the volume.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자, To Watch Star Wars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그 네 가지 뜻이 있어요. 네 가지 뜻이 있다. 왜? 일단 무슨 무슨 뜻인지 먼저 얘기하시든지. 스타워즈를 보는 것, 보기 위하여, 보기 위한, 봐서. 어, 왜 그렇게 네 가지 뜻이나 될 수 있는 거죠? 그 투가 붙어 있어. 투가 붙어 있어서. 그래? 그럼 이것도 네 가지 뜻인 모양이죠? 이것도 네 가지 뜻이죠. 2가 붙어 있으면 네 가지 뜻이 되니까. 그럼 이거는 무슨 네 가지 뜻인가요? 아니다. 이건 무슨 뜻인데 그러면? 학교를 가다. 아 그래? 아닌데.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학교를 가다. 이건 무슨 뜻인데? 학교 가는 것? 아 그래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학교 가는 것. 학교 너 뜻 하나밖에 없어요? 학교 가는 것, 학교 가기 위하여, 학교 가기 위한, 학교 가서. 그래요? 이거는 네 가지 뜻이에요? 이건 네 가지 뜻이에요? 네. 왜요? 그 하다 그 투 뒤에 하다시가 있으면은 중학교 가서 뭐라 그러는데요? 투 그러면? 부정사. 그럼 이건 무슨 뜻인데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학교.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학교 가는 중이. 아 그래? 그럼 이건 무슨 뜻이야? 학교 가는 중이. 한 가지 뜻밖에 없어요? 학교 가는 중이, 학교 가는 것. 선생님은 얘 뜻을 묻고 있는데요. 왜 자꾸 엉뚱한 답을 합니까? 얘는 무슨 뜻이에요? 전부터 보니까 계속해서 얘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얘가 무슨 뜻인지 조사해 보세요. 됐습니까? 그리고 얘는 왜 네 가지 뜻이 되는지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슈링. 그 하다시 뒤에 ing가 붙으면 그 뭐뭐 뭐뭐 하는 중인이랑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중인이 되면 하다시에서 무슨 시로 바뀐 거예요? 어떤 시? 그렇죠. 뭐뭐 하는 것 되면 하다시에서 무슨 시로 바뀐 거예요? 어떤 시? 둘 다 어떤 시예요? 뭐뭐 하는 것, 쏘는 것, 쏘는 중인, 쏘는 것 어떤 시입니까? 쏘는 것이 어떻게 어떤 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너스페이스시 just like 쏘는 것일 때는 하다시에서 무슨 시로 like. 바뀐 거죠? 이름시. 왜 이름시죠? They
through. 쏘든 것.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must. 뭐?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it. 쏘는 것, 그것. Yeah. 그러니까 이름 시죠. if not. 얘는 몇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두 가지 뜻. 뭐하고 뭐? 쏘는 중인, 쏘는 것. 쏘는 중인 이때는 무슨 시로 바뀌었다? 어떤 시? 쏘고 있는 중인 운선. 어떤 운선? 쏘는 중인 운선. 쏘는 중인이라 뜻일 때는 우주선을 꾸며줄 수 있으니까 어떤 것을 만들 수 있으니까 어떤 시겠지. 쏘는 것일 때는 무엇? 이라는 질문. 쏘는 것, 무엇? 무엇을 멈추어라, 쏘는 것을 멈추어라, 그것을 멈추어라. 그러니까 쏘는 것일 땐 이름치겠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이거 지우고 대신 뭘 쓸 수 있죠? 조대 우주선들이 쏘는 중인 것은 매우 시끄럽다. Thank you. 쏘는 것은 오케이. 그러면 영어도 똑같이 해주세요. 2 spaceships fall down. Shoot. Spaceships are shooting at each other in spaceflight. 뭐라고요? 2 spaceships are shooting at each other in spaceflight. 뭐 하나 빠뜨렸는데요? 2 spaceships are shooting at each other in spaceflight. 아까도 그렇게 했고요. 여전히 뭔가 하나 빠뜨렸는데요? 토일렛. 지금 네가 여기다 넣으려고 하는 게 얘 아니야? 네. 어. 이거 완벽한 문장이네. 네. 아, 됐. 어, 완벽한 문장을 뭐 만들어야지 돼? 건 만들. 그래야지 이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 That two spaceships are shooting at each other is very loud. Okay, 그래서 뭐라고요? That two spaceships are shooting at each other is very loud. That two spaceships are shooting at each other is, it is very loud. Okay. 그 다음에 여기 생략된 말 넣어서 읽어주세요. 그때 말 넣어서 읽어주세요. If not, her will put a long vacuum cleaner fall down, shoot high herself toilet at bedtime. Hey. May 여기에 우리말로 어떤 질문을 넣으면 될까요? 왜? Heart. 어, 그렇지. Beautiful earth. 문장을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단어로. 잘했어요. 시작이 아주 좋네요. 시험지 가져가서 시험 치세요. 네. 왜 나는? 그렇지. 나는 이 소리들이 실제라는 것을 믿어서는 안 되는데. 왜 제가 그것을 믿어서는 안 되나요?
이 말을 집어넣을 수 있겠죠.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Why shouldn't I eat? 뭐 하나 빠뜨렸는데요? 쉬든 I believe it. 왜 제가 그걸 믿으면 안 되나요? Why shouldn't I believe it? 오케이. 우주에는 공기가 없기 때문이지. 아, 우주에는 소리가 없기 때문이지. Because there is no sound, no sound in space.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볼까요? Bon, you shouldn't believe these. These sounds are real. Why shouldn't I believe it? Because there is no sound in space.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이 묻는 말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기에 생략된 게 뭔지 힌트를 줬는데요. 모르겠네요. 이 묻는 말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기에 생략된 말이 뭔지 힌트를 줬는데요. 모르겠나요? 잘 모르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없다 치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영어 문장 하면 요런 말이네요. 여기서 움직이는 공기란 대답 듣고 싶으면 묻는 말은 무엇이 소리를 내니? 라는 질문이 될 거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es make sounds? 오케이, 틀렸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를 잘 모르고 있네요. 전에 가르쳐 줬는데. What makes sounds? 오케이. 묻는 말이 왜 이렇게 만들어진다 했죠? 그 주어가. 그래. 주어가 궁금하잖아요. 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더든데 얘가 궁금하대. 얘를 중학교 올라가면 주어라 그런다 했고, 얘가 궁금할 땐 다른 묻는 말하고 맞는 방법이 다르다 했죠.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makes sounds? 라고 물어봤더니 Moving air makes sounds. Okay, what makes a sounds? Moving air makes a sounds.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안녕하세요. 요거 치우고 대신 뭘 쓸 수 있나요? 공기가 없다는 거. 그렇죠. 어디에 공기가 없다는 거? 우주에. Okay, 그러면 영어도 똑같이 해주세요. That there is no air in space. Space is very quiet. 그렇죠. 훌륭합니다. 뭐라고요? That there is no air in space means space is very loud, quiet.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That there is no air in space
trees. Okay, 뭐라고요? That there is no air in space means space is very quiet. 뭐라고요? That 한숨 그만 쉬시고요. 따라하고 있으니까. That moving air. That there is no air in space means space is very quiet. Okay, 아직도 완전히 본인께 된 것 같지 않으니까 한 번만 더 뭐라고요? That there is no air in space means space is very quiet. Okay, 이 문장에 생략된 거 있는데요. 이 문장에 생략된 거하고 이 문장에 생략된 거하고 똑같은데요. 넣어서 읽어보세요. 오케이, 계속해서 예지우고 대신 뭘 쓸 수 있나요? 스타워즈에 나온 소리는 실제일 수가 없어. 우주에 공기가 없어서 우주에 공기가 없어서 뭔 일이 일어나요? 우주에 공기가 없어서 일어난 일이 뭐예요? 없어서 매우 조용하기 때문에. 그래. 됐습니까? 네. 그럼 영어도 똑같이 해주세요. Because space is very quiet.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우주가 매우 조용하기 때문에 스타워즈에 나온 소리들은 실제일 리가 없어요. Because space is very quiet. Quiet. The sounds in Star Wars couldn't be real. Okay, 완전히 본인 게 아닌 것 같아요. 아직 한 번만 더 뭐라고요? Because space is very quiet, the sounds in Star Wars couldn't be real. Because the space is very quiet, the sounds in Star Wars couldn't be real. Okay. 그다음에 그래서 그나저나 여기 생략된 말은
돼요? 뭐 생일때 말 넣어서 읽고 보세요. 생일때 말이 뭔지 알겠으면. That there is no air in space means space there is very quiet.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자, 조사 생각해봐야 될 거. 여기에 생략된 말. 여기에 생략된 말. 힌트는 여기에 생략된 말하고 여기에 생략된 말이 똑같습니다. 응? 너 뭔지 알아냈어요? 그다음. To school의 뜻과 to watch Star Wars, to school의 차이점이 뭔지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생각나면 다시 오시고요. 다음, 지연.